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1년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이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장애인의 날인데, 1981년부터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장애인의 날인 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 작년에도 온라인 음악회 사회를 봤는데,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딱 네. 1년 만에 사회를 같이 보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우리 공연자들이 다 와서 마스크를 쓰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주를 하고 다 퇴장한 후에 저희가 사회를 보기로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특별히 또 장애 단체이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보시는 분들께서 사회자들이 왜 마스크를 하지 않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또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사님 아시나요? 오늘 출연하시는 분도 단체의 대표신데, 우리나라 우수. 머스텔리 그렇죠. 오케스트라 네네. MOU 기억나네. 네. 네, 우리나라 정상급 오케스트라죠. 모스텔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 거기 단체하고 저희 아트위켄이 어제 2021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 해보자 해서 두 단체가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 MOU를 맺은 이유는 모스텔리 오케스트라가 비장애 오케스트라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제 체결식을 했습니다. 모스텔리 오케스트라하고 아티켄의 연주자들이 협연을 했지 않나요? 얼마 전에도? 그렇죠. 저희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레인보우 콘서트에서 모스텔리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기회가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책이 좀 이렇게 있어서 2021년 1월 달에 연기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아주 네. 멋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복지TV하고 또 함께해서 복지TV에서 4회에 걸쳐서 방송을 해 주셔서 출연자들도 좋아하셨고, 또 방청객들도, 야, 발달장애인인데 저렇게 협연을 할수 있구나 하고 다들 놀라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악회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머스텔리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우리 박상현 지휘자님, 대표님이 네. 직접, 그분이 성악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어떤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는 걸로 아는데, 오늘 그분이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특별히 또 제가 볼땐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테너가 부르기에 고음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가곡 목련화를 들려드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아트위켄 발달장애 연주자들에게 항상 무대에서 기회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박상현 대표님의 곡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공연화야 이곳
지휘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저희가 MOU를 맺었잖아요. 근데 박상현 대표께서 우리 아트위켄 회원 중에 그 모스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단원처럼 연주할 수 있는 그 아티스트가 누가 있을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시고 또 여러 그 회원들의 연주를 들어보신 후 저희 아트위켄의 베이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김범순 군을 비상임 단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자 이렇게 또 제의를 해주셔서 이제 2021년 모스텔리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에 우리 아트위켄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김범순 군이 비상임 그 연주자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참 아름다운 얘기군요. 예. 그렇죠.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고 연주한다는 게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의 꿈이겠죠. 근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우리 김범순 군이 그 꿈을 이뤘다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 모든 발달 장애인들 나아가서 이 나라의 모든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상당히 깊은 소식이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 같이 들려요. 네, 그 어쨌든 우리 그 베이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김범순 군이 처음으로 또 비장애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함께 하게 됨으로써 이제 포문을 열었다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스텔리 오케스트라하고 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또 올해 그 4월 29일 날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 그 모스텔리 오케스트라에서 한국 가곡의 밤을 또 주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연주회인데 그때 또 우리 아트위켄의 회원 중에 소프라노 박혜연 양을 특별히 또 섭외하셔가지고 그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 사이에서 우리 아트위켄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소프라노 박혜연 양이 모스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한국 가곡을 협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트위켄이 한국 우리 음악하시는 발달장애인들의 그 역사에 한 획을 이렇게 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40일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아트위켄의 온라인 콘서트, 오늘 이 음악회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그렇죠. 다음 온라인 음악회는 저희 아트위켄에서 하는 음악회도 시리즈로 계속하지만 다음에 또 공개할 영상은 4월 29일에 있을 모슬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소프라노 박혜연 양의 동영상을 곧 음악회 끝나자마자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장님 올해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우리는 내년에 뵙나요? 그렇죠. 내년 장애인은 할 때. 아, 네. 하죠. 또 모르겠습니다. 또 이사장님께 의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예. 네. 항상 이렇게 아트위켄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음악회.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